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빅뱅을 좋아하고 재작년에 콘서트도 다녀온 빅뱅 팬의 사연입니다. 자, 지금 창업에 관심이 있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CEO 승희 씨의 사업 성공 비결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승희 씨께서 사연자분들을 위해서 사업 성공의 비결을 좀 전수해 주시죠.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는 말을 하기가 조금 생소할 정도로 그냥 아직도 저도 이제 시작한 단계이지만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1등, 2등, 3등이 선생님, 의사, 운동선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창업해서 누군가 청소년들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청소년들이 이 정말 실물 안에 단 한 번도 5년 동안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 창업에 대해서 좀 청소년분들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뭔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만의 팀을 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도 팀이 있고 야구도 팀이 있는 것처럼 본인 혼자만이 다 헤쳐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본인이 본인 단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파트너나 그런 팀원들을 잘 짜서 하시면은 결과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승희 씨의 사업의 꿀팁은 품을 짜라, 그죠? 네,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승희 씨의 진솔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석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오늘 또 인연에 감사하고 다음번에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시 한번 보내는 의미로 승희 씨가 직접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사연자분 중 한 분에게 직접 승희 씨가 선물을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물은 우리 승희 씨가 사주고 계시는 남해 레스토랑 상품권인데요. 오늘 선물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야.